개탔어요. 다시 걸었어요. 진짜 예뻐. 이제 또 허니가 또 신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조금 색감 자체가 되게 화려하고 뭐 이렇게 펄도 많고 그쵸. 한데 제가 일부러 펄을 안 썼어요. 아, 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또 평소에 다니실 때는 펄을 많이 맞아요,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네이키드 허니로도 되게 굉장히 내추럴한 화장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언니랑 막 오늘 화장 너무 잘 됐다면서 당분간 이 화장만 하자면서 오늘 네 제가 감히 눈 화장을 보니까 아까 그 드립 컬러로 좀 음영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엄청 완벽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립은 뭘 바르셨는지? 립은 업타이트. 제가 누디한 립 색깔을 굉장히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예. 이제 레드립을 주로 이제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그래도 평소에는 좀 이렇게 누디한 립을 많이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핑크한 느낌도 좀 나면서 굉장히 좀 피부색에 잘 묻는 색이 업타이트 색이거든요. 요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뭔가 이 계절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되게 부담 없이 언제나 항상 찾아서 바를 수 있는 립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언니께요. 그러면 제가 깜짝 이벤트를 살짝 해볼까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업타이트 컬러가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분은 저는 이 친구
부분이 물론 다 드리고 싶은데 살짝 뭔가 입술이 도톰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업타이트 색깔이 저는 요즘 최애예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항상 거의 데일리 립으로 항상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셨네요. 어떡해요. 아, 정말. 언니가 최애예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말아주세요. 아니, 나 혼자 산다를 보면 너무 친근한, 마리아. 친근하면서 손흥만 씨가 아프셨어요.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 굉장히 소탈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언니 느낌의 혜진 언니시잖아요. 근데 또 마마무 무대를 보면 이렇게 그냥 근데 거기에는 사실 메이크업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궁금한 점을 화사 언니한테 좀 여쭤본다면 그 개인 파우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최애템. 아, 개인 파우치에는 일단은 이어폰이랑 향수랑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은 필수죠. 그렇죠. 아니면 가운데 없어지잖아요. 뭔지 아시죠? 알지, 알지. 그러면 여름 때 사사 픽서부터 그 네이키드 허니 요 팔레트까지 어반디케이 뮤즈로서 이번에 화보까지 찍으면서 브랜드랑 저를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냥 어반디케이는 화사고 화사는 어반디케이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어반디케이랑 이렇게 재미있는 이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 브랜드랑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어반디케이는 일단 뭐라 그래야 될까, 샵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이제 메이크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템이에요. 이게 어반디케이는. 그래서 저도 데뷔 때부터 함께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국에 잘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해외로 직구해서 맞아요. 힘들게 쓰고 힘들게 공수해서 쓰고 막 이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 또 이렇게 입점이 됐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처음에 놀랬었어요. 그 메이크업 언니랑 어반디케이 입점했대.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이 정도의 일이었어요. 정말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그리고 어반디케이는 일단 이 메이크업의 장르에 있어서는 되게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입에 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어반디케이는 굉장히 독보적인 맞아요. 것 같아요. 확실하고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 요즘에는 네이키드 팔레트가 하나 없으신 분들을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이키드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히트랑 체리랑 이번에 허니까지 나왔는데 혹시 화사님의 픽 있으시다면? 제 픽은 지금은 허니죠. 네,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그럼요. 근데 좀 그 전에 이제 좀 화보 촬영하고 할 때는 화려한 걸 위주로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 펄감을 빼고 오늘 이제 심플하게 색감만 쓴 거는 또 처음이에요. 네. 근데 진짜 완전 취소당했어요 지금.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케이스가 이거는 그냥 화사해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클러치로 다녀도 맞아요. 진짜 골든바. 느끼는지 아시죠? 좀 고퀄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좀 오늘 중요한 파티가 있다. 그게 집이어도 돼요. 친구 집. 집이어도 그냥 이렇게 들고 와서 수능 맛이. 섀도우 좀 지웠다. 잠깐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반디케이가 좀 다른 느낌 있죠. 독보적인 느낌이잖아요. 요 어반디케이 브랜드를 화사님께서 평소에 보시면서 좀 한 단어로는 좀 그렇지만 좀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주시면. 아,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만. 그냥 프로페셔널하다. 라는 네. 말이 생각이 나요. 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그쵸.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딱 프로적이다? 뭔가 프로페셔널하다? 화장품 자체가 독보적인 네.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반디케이에서 하사님이 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일단 하나는 픽서고요. 네. 픽서 같은 경우는 좀 마마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거의 좀 삶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무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화장이 굉장히 잘 지워져요. 네. 조명도 세고 뭐 땀도 네.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피부도 많이 뒤집어지고 하는데 이제 픽서를 쓰면은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화장이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어반디케이 건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 픽서가. 근데 이제 저희가 콘서트 때는 필수거든요. 네. 안 뿌리면은 진짜 난리 나요. 네. 근데 그 픽서가 이제 언니가 처음에는 막 뿌려서 이게 뭐야? 픽서야 이랬는데 그 전에 안 뿌렸는데 뭐 안 뿌리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좋다고 어디 거냐 해서 그때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세 가지였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네이키드. 네이키드. 허니. 네, 네이키드 허니죠. 아 일단 너무 하여튼 오늘 진짜 취재당했어요. 다시 한번.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 팔레트 이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고 네. 너무 패셔너블하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업타이트 립이죠. 이 세 가지. 너무 잘 어울려요. 참꽃템. 네. 평소에 진짜 맨날 바르고 다니면. 네. 저 살려고요. 네. 타이트랑 네. 저기 살려고 가기 전에. 네. 그러면 그 말이 조금 나와서 그런데 화사님이 제게 립 컬러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여기서 제가 준비한 게 있나요? 여기서요? 네. 근데 지금 립도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죠 화사님한테. 확인 좀 해보신대요. 꼼꼼히 확인을 해주신. 제가 다음 영상도 바르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거 히치하이크 맞나? 네, 히치하이크. 요거 아까 발랐던 건데? 그쵸? 아 진짜? 이거 화사님도 저번에 화보에서 한번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이거 네 그럼 다음 바르셨어요? 아니요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제 팬분 한 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드렸거든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을 바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제 사심을 좀 가득 채웠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마마무 컴백하잖아요. 대통령! 프레지던트! 그래서 좀 바쁜 분이라 이제 저는 물러가고 한번 무무님들한테 화사님을 양보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사실 한 번만 더 채워도 될까요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진짜 네. 갈게요 조용히 이제. 아니요. 자
제가 네이키드 허니의 화사님 사인 한 번만 받고. 네. 그리고 이따가 이거 구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35분. 네. 그분들도 한번 이따가 화사님한테 사인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사인을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무거나 다 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질척거렸대요. 아, 대박. 대박, 이거 절대 안 만져야지. 팔레트는 코팅이 안 되죠? 아, 제발. 어, 컴백하 봐봐요. 여기다가 지금 편지를 써주시고. 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붙임머리에서 머리를 붙이다가 만나고.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허리는 질척거리지 않고 떠나고, 화사님과 이 네이키드 허니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허리였습니다. 와!